네, 3월 26일 날 복숭아 접목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5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, 거기에 복숭아 공대에 하얀 복숭아, 약 복숭아를 접목을 했어요. 그것도 일반 테이프가 아니고 전기 테이프, 절연 테이프로 해놨습니다.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주 접목이 잘 돼서, 잎도 벌써 크게 나왔고요. 그다음에 하얀 꽃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이는 대로 이제 그 겨순 맹아라고 하죠. 이 맹아를 따주시면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따면 따내죠. 네, 그러면 이 하단 쪽에는 이제 순이 거의 안 나올 거고요. 이 상단 접순 부분으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무성하게 쭉쭉 자라는 거죠. 그러면은 가지를 잡아주면 되시는 겁니다. 그래서 복숭아 깎이죠. 이렇게 잘된거 확인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, 불은 켜만 맞춰주면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이런 결과를 얻으시는 거니까요. 그다음에 그때는 이 경화된 그 가지를 가지고 했지만, 지금 앞으로는 이제 눈접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 파란 거 녹지접을 하면 되니까, 장마쯤 해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 또 올리니까 그 녹지 접목하는 영상을 보고 따라서 하시면은 저와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영상도 보시면서 응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듯하네요. 다른 영상도 또 결과 올려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씹힌 다음에 보여드릴 걸 그랬나,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여기 온 김에 보여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, 좋은 밤 되시고요. 네, 또 뵙겠습니다.